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시스템 반도체 테마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칼뜩칼뜩 하는데 뭔가 뭐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게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냥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와 하이닉스도 그렇고 해외 유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고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재고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만들어 놓고 나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 받아가지고 그 오더를 받은 걸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내후년 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700억 달러래요. 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위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200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TSMC가 절대 강자죠. 그렇죠. 네, 위탁 생산에 있어서는 이 비메모리 쪽은 절대 강자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약세를 펼치고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에서도 5년 동안 35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향후 시장의 성장성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해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한 회사가 다 해요. 설계하고 생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설계, 팹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수. 이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잘 돌아가느냐를 하는데 디자인하우스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제작하는 게 TSMC, 파운드리 업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 먹거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 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슈가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손정의 ARM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ARM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저희는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ARM 인수 논의가 공식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되고 나서 얘기하는 타입이지 되기 전부터 설레발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미리 언급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손정의 회장이 ARM을 사실은 1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엔비디아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어요. 네, 그래서 IPO를 해서 뭐 지분을 털 거다라는 것들로 방향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반도체 지수도 안 좋죠. 반도체 업황 안 좋죠. 여러 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입장에서도 TSMC 따라잡으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기에도 한 1200억 정도 들어가서 신규 업체들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팹리스, 이 설계하는 쪽에다가 정부에서 많이 조금 돈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에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설계, 팹리스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디자인, 그리고 파운드리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는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신 뭐 네페스나 DB하이텍도 있고요, SFA 반도체 테크윙. 그다음에 이제 뭐 장비 업체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들도 있거든요. 네. 앞에서도 보니까 아까 영업이익률 나왔었잖아요. 이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팔로우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부각이 되고 ARM에 대한 얘기가 조금 가시화가 됐을 때 말 그대로 주가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저희가 미리 좀 잘 선별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뭔가 돌아설 때 반등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텐데 여러 종목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소노즈로 그럼 저희 시스템 반도체 중 어떤 거 볼까요? 저는 넥스트 칩 봅니다. 넥스트 칩? 네. 네. 최근에 사실은 넥스트 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많이 밀고 있고 뭐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을 레벨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는데 네.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 레벨 3, 레벨 4를 노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AI 기반 차량용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합니다. 오. 쉽게 설명하면 외부에서 카메라나 라이다로 하면은 영상들을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내부 화면에 보여주게 한다. 그리고 화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고화질로 봐야지 저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화질을 높여준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ISP AHD라는 건데 자율주행할 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의 BYD, 일본의 도요다, 한중일 다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보시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는 네. 부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이 자율주행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라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려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네. 판단을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라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넥스트 칩의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넥스트 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네. 체크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3일 전에 이제 상한가 하고 나서 네.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의 시기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 그 다음 저희의 목표가는 전고점이 16,700원이었거든요. 네. 저는 17,000원까지는 충분히 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잘 선별을 해두자.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좋은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나중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길건호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